오늘의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1997년 김택진 대표가 설립해 리니지를 시작으로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고요. 해외 시장도 개척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3개의 자회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운영 사업도 하고 있고요. MMORPG, 캐주얼 게임, 모바일 게임, 캐릭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스푼즈라는 NC소프트의 새 캐릭터 브랜드를 런칭해 팝업 스토어를 개관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게임에 적용 가능한 강화학습 AI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게이머는 물론이고 이제 취준생들에게도 워너비 기업이잖아요. 우리 교원 학생도 NC소프트 당연히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그전까지 막 큰 관심은 없었는데 네. 주위에 제 이공계 친구들은 3N,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이렇게까지는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N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꾸경님. NC소프트 리니지 하셨나요? 아 근데 저는 리니지는 안 하고 게임 자체를 잘 안 하는데 네. 야구를 제가 NC 다이노스 시구로 하셨나요? 시구다고 팬인데 너무 못해 요새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꾸경이 시구를 다시 한번 해서 좀 그때... 승리의 요정을 기운해. 근데 제가 야구장 갈 때마다 져가지고 패배 요정이시네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자, 이 시간 NC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 NC소프트 36,8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뭐 게임이란 단어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역시 리니지, 대표 게임이죠. 모바일이란 단어, 김택진 대표 이름도 있었고요. 뭐 넷마블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 M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검색을 해 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주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투자라든지 매출, 뭐 시장,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MMORPG라든지 이용자, 리니지2, 채용, 개발. 그러니까 참 다양한 그런 연관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만든 게임, 그리고 인기 있는 게임을 비롯해서 이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어떤 검색, 그리고 또 투자 이런 것까지 삼박자가 이 연관어에서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홍쌤 그렇다면 NC소프트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게임 기업의 특징이 그러니까 일반 막 제조업체들처럼 큰 공채 규모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채용이 상시로 좀 뜨고 있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주 좀 디테일한 직군들마다 공채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 작가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Q&A 채용. 게임 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모바일 퍼즐 게임의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 관련된 채용들이 각기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공채가 열려요. 그래서 이런데 도전하실 때는 내가 도전하는 사업부의 그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채 도전을 하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채용 공고들을 보면 최근 이 기업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좀 눈이 같은 공 채용을 보면 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이 열렸는데 날리지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R&D 직군에 채용이 열렸어요. 이건 이제 KDD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할 때나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어느 기업이 많이 활용할까라고 하면 지금 신용카드 업계들도 데이터베이스 아주 많이 투자를 하고요. 통신사들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게임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데이터들 속에서 뭔가 난리지를 뽑아내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게임,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게끔 저 산업구조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통계를 좀 전공했던 친구들이 예전에는 좀 취업하기가 좀 어려웠던 전공 중 하나인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도 통계가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구기업. NC소프트에서는 누구나 별밤지기가 될 수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별밤지기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NC소프트에서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내 방송도 그렇고 우리 그 NC소프트에서는 직원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가서 방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내에 있는 임직원들끼리 좀 소통을 하고
또 근무 의지를 좀 북돋우고 또 이제 부드러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 가보면 매주 화요일 4시만 되면 그 R&D 센터 사운드실에서 NC소프트만의 그런 녹음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 녹음되는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이 직접 내가 DJ가 돼서 선곡을 하고 방송을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 생방은 아니네요. 그렇죠. 녹음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6개월 동안 지금 벌써 32명의 DJ를 통해서 3,200여 곡이 소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도 복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좀 부드러운 문화, 딱딱한 기업 문화, 게임 회사들이 좀 이제 이런 캐주얼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응용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이게 TV로도 이제 또 확대 적용된다. 그런 계획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 플래닛이 9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 6,713만 원입니다. 사원이 3,222만 원, 대리가 3,938만 원, 과장이 5,030만 원, 부장이 7,720만 원인데 아마 직군별로 아마 좀 차이가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NC소프트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또 필요할까요, 영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주로 도전하는 부분이요.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IT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을 했던 친구들이 두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SI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담당하는 뭐 삼성 SDS, LG CNS 같은 기업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게임 포탈 기업들을 두드리는데 이 포탈이라는 거 게임 기업들은 코딩 시험이 좀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코드 리뷰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실제로 제 학생은 이 친구는 서울 소재 여대를 나왔고요. 전공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했습니다. 학점은 4점이 좀 넘는 수준이었고 토익은 한 800대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정보 처리 기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업 과정을 보면 3D 게임 디자인 과목을 들으면서 야구 게임 관련된 제작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과목을 들으면서 유틸리티 기반의 RTS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S 직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직군은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학점, 뭐 기사 이런 부분들보다 구체적인 나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이력 이 경험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판교의 오징어배는 더 이상 뜨지 않는다. 예, 무슨 뭐 약간 뭐 영화 제목 같기로 한데 우리 구로등대 판교 오징어배라는 말이 뭐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런 말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 게임 개발 업체들이 밤새 이제 모여서 이제 그 게임 개발을 하느라고 불이 켜져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구로에 등대불도 켜지지 않고 판교에 오징어배도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세? 그러니까 상국 씨가 설명해 준 대로 네. 이 뭐 등대라든지 오징어배 불을 켜는 게 깜깜한 밤에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교에 워낙 이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밤만 돼도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업체들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밤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로사 문제가 몇 번 있었어요. 예, 이렇게 밤새 일을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좀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로 유연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자체를 좀 늘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좀 이 일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계 특성상 특정 기간의 일의량이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제를 또 시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개발한다든지 좀 인력이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투입돼야 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럴 땐 일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쉴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급과 무관하게 연간 250만 원 정도를 매 모든 사원에게 이제 지급을 해서 쉬는 동안에는 문화생활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여행도 떠날 수 있도록 자기 충전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진 않았지만 그 업무 특성상 하다가 이게 땡 6시 됐다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또 업무를 계속 연장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끝까지 밤새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을 텐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게임 개발하면 밤낮 없이 좀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작업을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원 학생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제가 바로 이전 여름방학 때 일했던 CJ푸드빌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요새 정말 워라벨이 대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 같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굳이 유연 근무제를 하지 않아도 NC소프트의 복지는 사실 유명했잖아요. 이런 변화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홍쌤? 실적이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 실적을 보면 16년도 매출이 한 9천억 정도고요. 15년도 매출도 한 8천억 정도였는데 작년 매출이 한 1조 7,500억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6년도 때 영업이익이 한 3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거의 6천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물론 늘었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바일 리니지 게임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성과를 거둬서이지만 그 이전에 좀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그러면 기업의 조직 문화가 매출이라든가 실적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IT라고 하면 항상 뭐 야근이 많은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졌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 변화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니까요. 너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 나는 IT로 인력하면 집에도 못 간다 해서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AI로 야구 본다, 샵 게임에서 콘텐츠로입니다. 우리 앞서 NC소프트가 게임 개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업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AI와 야구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AI와 야구의 조합은 어떤가요, 전쌤? 일단 야구 하면은 기록의 스포츠 또 통계 스포츠잖아요. 예, 예. 여러 정말 기록들이 워낙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수많은 기록들을 뭐 물론 해설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거 일일이 그때그때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AI와 야구가 접목됐다라는 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때그때 이런 통계를 갑자기 궁금하거나 이 선수의 예전에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해설자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만 받아먹었다면 네. 이제 내가 궁금했던 정보를 직접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인공지능 기반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거를 보면 이제 야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요약하고 편집하고 또 이용자가 원하는 팀과 선수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 구단을 설정하고 선호 구단의 뉴스, 경기 일정, 결과, 순위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일 최신 통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선별한 경기별 관전 포인트까지 또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궁금한 게 있으면 AI한테 뭐 예를 들어 양상욱 선수 어제 기록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퀴즈와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자가 AI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게임에도 이제 차차 AI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게임과 함께 다른 분야도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뭐 리니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게임 그 전에 내가 했던 행보들을 살펴보면서 네. 재밌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동안의 기록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공략을 한다면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콘텐츠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 게임하는 사람들로서도 이제 풍부한 그런 정보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콘텐츠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요. 규원 학생은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네, 요새는 정말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건 진짜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해도 어떻게 잠재력이 있고 얼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선구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기업들 역시 이런 선구안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NC소프트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게 게임업의 한계가 온 게 아닌지 올 2분기에 업계 매출 부진 소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쌤? 그러니까 NC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PC방, 그리고 리니지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사업을 쭉 하다가 좀 정체기를 맞이하다가 이제 린지 M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확 늘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미 셋업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기술적인 투자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AI 센터를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섯 가지 분야 AI 그 기반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 AI 랩, 그다음에 스피치 랩, 비전 TF들을 응용한다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게임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의 전투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결투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이 그 스트리트 파이터였어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 컴퓨터하고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패턴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때 왕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들 입장에서는 컴퓨터와 하는 게임은 재미가 없고 사람하고 하는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럼 AI는 뭐냐면 내가 그럼 꼭 친구를 찾지 않아도 AI가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슈퍼마리오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뭐 항상 점프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꼭 무슨 버섯을 먹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AI가 적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막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발전하게 되면 또 여기다가 음성까지 만약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또 오히려 시장이 또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네. 되게 최신 AI 얘기를 하는데 게임은 되게 옛날 게임을 얘기를 하네요. 게임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요. 이해는 쉽게 되네요. 네. 이번에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보통 1년 정도 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뭐 더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휴학과 졸업 유예를 하면서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휴학과 졸업 유예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철학도로서의 경쟁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학에 대한 지식과 식견은 있지만 비즈니스라든가 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뭐 한 1년 정도 휴학해서 내가 뭐 국내에서 인턴을 하든 해외에서 인턴을 하든 무언가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구직자들, 그러니까 상경계라든가 그다음에 이공계 친구들은 바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도 제가 보건데 상당수의 구직자들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취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뒤로 시간을 버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많아요.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1번 1년 동안 영어 공부만 했다. 컴퓨터 자격증만 땄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상황을 보고 내가 취업 준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까라는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취업 준비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템포 빠르게 내가 만약에 취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기요.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예, 뭐 있습니까? 네, 우선 아동 학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피해율이 더 크고요. 가해자의 70에서 80%가 친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발견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따라서 모든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모 교육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 교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규현 학생 답변처럼 실제로 현황을 보면 본인 친부모들한테 학대받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 자녀, 그러니까 내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케어를 하고 남의 자녀 일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일이다. 이렇게 가족주의 인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봐도 이제 좀 신고를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 내용이 규현 학생 답변에 좀 추가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답변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좋은 답변 내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즐겨하는 게임과 그 즐기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굉장히 즐겨 했었어요. 이 게임은 이제 캐릭터별로 시나리오가 정말 다양하고 이게 되게 풍부한 느낌이 되게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연령을 불문하고 되게 열광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매번 업데이트가 되게 꾸준히 진행되는 점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장기간, 오랜 기간 걸쳐서 열심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저만 오래된 게임인데 지금도 그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광풍이 불고 있고 또 광고가 나올 때 보니까 예전에 그런 PC방에서 게임하던 좀 연령대 높은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향수 마케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유저는 아니지만 게임에 중독된다? 좀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게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게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또 게임 업체들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답변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LG C&S입니다. 1987년 합작법인 STN으로 설립돼 95년 LG EDS 시스템으로 사명을 변경, 2002년 LG C&S로 재탄생했습니다. 디지털 IT 신기술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I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80개국, 12,000여 대의 서버를 통합 관제하는 글로벌 운영 역량을 갖고 있고요. 이를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24시간 중단 없는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북미 헬스케어 솔루션, 모바일 간편 결제 등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면서 사업 모델 혁신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LG C&S는 좀 생소한 기업이네요. LG 계열사 중에서도 좀 생소하게 네.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LG C&S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 정말요? 되게 익숙하기도 해요, 이 이름이. 어떡해요? 제 친구가 여기 다닌 적이 있어서. 아. 이직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인상이 저는 있는데 네. 효주 학생은 이 기업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LG는 들어봤어도 LG 네. CNS는 이번에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또 막상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은 또 또래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막상 낯선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럼 이 시간 LG C&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LG C&S는 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네. 1년 동안 한 5,700여 건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고요. 연관어는 이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키워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기술이나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정보, 인공지능, 클라우드, 연구, 계획, 데이터, 운영.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C&S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이 좀 재미난 게 포털 기업들이나 게임 기업들, 우리가 그간 방송에서 다뤘던 기업들은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코딩 시험을 봐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손코딩이나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주고 이제 코딩 시험을 보는데, CNS도 그런 식으로 지금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두 가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IT 리더십 아카데미, 그 다음에 IT 챌린저 패스라고 해서, 챌린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IT 전공이 아닌 친구들이 이제 도전이 가능한 필드고요. 리더십 파트는 이제 이 전공을 컴퓨터 공학 이라든가 산업과학 통계를 했던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진로로 두 가지로 나뉘고요. 재미난 점은 이 코딩 실력을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1차 면접이 끝난 다음에 약 한 2주간 소프트웨어 부축 캠프라고 해서 캠프가 진행이 되고 거기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5월 중에 이제 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채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 동안 이 기업 하나만 바라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도전을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되겠죠. 그 이후에 최종 면접 전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요즘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내가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닌데 요즘 이쪽 채용이 점점 많아지고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전공자들도 코딩 시험을 이제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적성 시험과 함께 좀 시행돼야 된다는 그 점을 관련 전공자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떠도는 소문. 네, LG CNS 영상 청구서를 만들었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우리 각종 세금이나 뭐 휴대폰 요금들을 이런 뭐 청구서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자나 이메일, 고지서 등으로 많이들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CN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읽는 고지서가 아닌 보고 듣는 이제 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LG U+는 통신사고요. LG CNS가 SI 기업을 하니까 통신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LG CNS가 지원을 해주겠죠. 고객이 이제 LG U+가 될 텐데 양사하고 함께 이번에 영상 녹음 청구서 자동 제작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통신 요금표를 저도 보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적절한 데이터를 쓴 건지 돈을 너무 많이 내고 내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2분 동안 이제 각자 개인별 맞춤의 영상을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가입한 날서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기간, 그리고 일할 계산된 요금은 또 어떠한지, 그다음에 다음 달에 청구된 예상 요금이 또 어떠한지, 그다음에 가입한 요금제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영상으로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점은 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아마 이거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고객들에게는 재생 속도를 80%로 늦춰서 좀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투자를 또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상담원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계속 상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SI 기업과 통신사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다각화된 새로운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 CNS 직원들 연봉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3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6,293만 원입니다. 사원이 4,128만 원, 대리가 4,542만 원, 과장이 5,362만 원, 차장이 6,192만 원, 그리고 부장이 7,26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